얼른 먹어야 돼. 저건 보관하면 안 돼. 필요한 만큼. 어, 좋은 말씀이세요. 얼른 넣어버려야 돼, 입에. 이쪽, 이렇게. 자, 1번. 내가 100% 보장합니다. 오늘 저만 김밥 먹습니다. 저만 먹어요. 1번. 박준규 씨, 1번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저는 네. 알고 있어요. 박준규가 생각하는 정답은? 김은 진공팩에 싸서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아하, 거예요. 네. 오, 자, 4번일 것이다. 예, 장동혁 씨, 정답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네. 4번이죠. 4번이에요. 정답입니다. 보관준규. 유지를 맞췄어요. 예. 영양과 맛과 고유의 새이어 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야 돼요. 예, 습도도 낮게 가장 낮은 온도에서 가능한 한 보관을 하셔야지 네.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맞히신 김보민 아나운서 그리고 거저 드시는 박준규 씨 김밥 드렸습니다. 예. 벌써 드시네요. 내가 좋아하는 멸치 김밥이야. 김은 칼로리 함량에 비해서 영양 밀도가 아주 높은 완전 식품입니다. 특히 김에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타민 B12는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치매, 심장병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만든 위대한 명작 김, 밥상에 빼놓지 마시고요.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네. 밥상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첨단 의료기술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코너죠. 네. 첨단 의학보고서 엔젤,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레이저가 비뇨기과에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지난주에 알았는데 예. 사실 레이저 하면 피부과거든요. 그럼요. 예. 레이저하고 상당히 가깝게 좀 지내고 계시대요. 아, 뭐 그렇죠. 네. 뭐 연관검색어에 아직도 레이저가 있어요, 저는. 네, 제가 그 연구 수염 제모를 네. 하느라고 네 번의 제모를 거쳐서 네. 임꺽정 수염을 없애버렸죠. 네. 이 양쪽의 수염이 없어졌습니다. 네, 약간 조금 이제 고통이 있었지만 예. 에, 아이돌 얼굴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수염 제모할 때나 이렇게 그 피부 좋아지게 할 때도 레이저가 많이 쓰인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실걸요? 레이저 네. 시술, 네. 피부과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여자들은 좀 저는 근데 피부가 얇아서 네. 레이저 하면 약간 뜨거운 거잖아요. 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전 차가운 레이저를 해본 적은 있어요. 아, 차가운 레이저 중에 차가운 탄력? 탄력을 좀 이제 앞에 계신 아, 그런 게 예, 여기 탄력. 오. 뭐 이렇게 탄력을 좋아지게 한다 그래서 했었는데 네. 눈에 보이 바로 효과는 솔직히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거는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뭐 이렇게 몇 회씩 막 10회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꾸준히는 못 했던 거. 레이저 몇 번이나 했어요? 저 한 3, 4회 정도 지금 해 봤는데요. 차가운 레이저. 차가운 레이저. 네. 첨단 의학 보고서입니다. 네. 엔젤. 예, 레이저가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 피부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에서 소개하는 첨단 의료기술의 모든 것. 첨단의학보고서 엔젤. 오늘의 주제, 첨단 의료기기 레이저 그 두 번째 시간. 레이저의 섬세함과 강인함이 돋보였던 제1탄 비뇨기과에 이어서 오늘 엔젤이 소개하는 두 번째 주제, 바로 피부과. 민낯이 더욱 예쁜 미인들처럼 누구나 꿈꾸는 건강하고 생기는 피부. 그러나 아름다운 피부 미인들도 가는 세월 앞에선 그저 속수무책.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주름, 검버섯, 기미 등 노화의 흔적부터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 그리고 각종 혈관 질환과 만성 여드름까지. 각종 질환에 노출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당신의 피부를 지켜줄 마지막 구원투수, 그것이 바로 첨단 의료기기 레이저. 그런데 피부과 레이저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 피부과 레이저는 네모에 반응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문제입니다. 피부과 레이저는 무엇에 반응한다? 어? 이걸 맞추시는 겁니다. 자, 다 쓰셨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자, 돈에 반응한다. 220볼트, 살, 색소, 색깔. 색깔. 네.
자, 일단 좀 말도 안 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박준규 씨, 피부과 레이저 돈에 반응한다. 이게 왜 말이 안 돼요? 아. 돈 많이 낸 만큼 반응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아니, 돈 안 내는데 누가 레이저 해줘요? 그렇죠, 선생님. 어. 돈을 낸 만큼 반응을 하죠, 얘네들이. 그렇죠. 좋은 레이저가 나가겠죠. 그렇죠. 어. 진짜, 양도 그렇고. 그럼요, 어, 양도 시간과 그렇고. 필요하고. 그렇죠. 김보민은 살에 반응한다? 네, 그냥 살갗, 피부에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레이저가 다른 곳에 쐈을 때는 반응을 안 할 것 같아요.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봐도 레이저 빔 같은 것도 사람한테 쏘잖아요. 죄송한데 얼마 전에 스타워즈 보셨어요? 레이저 광선도 레이저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과 레이저는 어디에 반응할까 그러니까 살에 반응한다. 이렇게 예 피부. 피부과 레이저가 보통 미용의 주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과 레이저를 하면서 색소 침착이나 아니면 미백 효과가 있단 말이죠. 어허. 그러니까는 이제 피부과 레이저가 뭐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다 잡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피부결을 따라가다가 명암 차이로 이제 잡아내는 색소. 어. 침착되거나 좀 어두운 거. 그것만 이제 골라서 태우는 게 아닐까. 아하. 네. 아, 그래서 피부를 고르게 해주는 거. 네네. 확실히 경험이 있어서. 있네요, 경험. 네, 경험 있죠. 네. 신경염. 이유진 씨는요? 저도 그렇게. 같은 답이고요. 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겉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안쪽에 있는. 네, 색상의 차이에 의해서 안내, 뭐, 진피라 그러나요? 뭐, 그쪽에 있는 색상의 차이나 뭐, 높이 차이,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레이저가 그 부분을 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피부과 레이저는 과연 어디에 반응할까요?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과 레이저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궁금하시죠? 정답은 바로 피부과 레이저는 색에 반응한다. 이렇게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색깔을 선택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름, 잡티, 기미와 같은 그런 색소성 질환, 그다음에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레이저를 사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피부과의 대표 레이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노화의 대표적인 특징, 기미, 잡티 등을 제거하고 제모에도 사용되는 레이저. 두 번째, 여드름, 흉터, 혈관 확장 등을 치료하는 레이저. 아, 몰래 보는 게 잘하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레이저의 공통적인 비밀은 바로 특정한 색에만 반응하는 것. 자, 비타민 엔젤. 직접 그 비밀의 색을 찾기 위해 나섰다. 레이저가 반응하는 색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엔젤 실험실. 다양한 색의 판넬 중 레이저가 반응하는 색을 찾아라. 우선 기미, 잡티를 제거하는 레이저는 어떤 색에 반응할까? 실험 전 레이저의 강력한 빛에 렌즈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보안경 장착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네 가지 색 있는 원판에 레이저 발사! 검정색, 흰색, 노란색, 살구색 중 레이저가 반응하는 색은? 먼저 흰색, 반응 없고 노란색 역시 실패. 살구색도 실패. 반응 없네요. 오, 진짜 효과를 찾아. 마지막 검정색은 어떨까? 놀랍게도 레이저가 닿는 곳마다 자국이 남는데 카메라 렌즈의 보안경을 빼고 자세히 살펴보니 하얗게 색이 변한 검정색 판넬.